오늘의 급식 메뉴는 등갈비, 밥, 홍합탕. 그래서 오늘은 무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왜냐? 정기적으로 좀 먹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등갈비는 이 친구가 뜯을 수 있어요. 직접 이렇게 뜯는 거야. 해봐. 그렇지. 오래고 잘 먹었나? 이렇게 잡어. 잡고 뜯어 먹어. 그렇지. 이제 한 입을 먹어볼게요. 아, 너무 좋다. 응? 세주 한 잔 까면인데, 그치?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엄마 술 친구가 줄 거야? 뼈를 씹다가 승질이 받쳐가지고 이럴 때는 제가 적당한 시점에 끊고 들어가서 뜯어줘야 돼요. 여기 비계 부분은 내가 먹어도 될까? 맛있다.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이 뜯어 먹었어요. 여기를 뜯어 먹어야지, 그치? 뜯는 위치도 잘 알려줘야 돼, 그치? 그렇지. 어이구 어이구 잘 뜯었어. 아, 거기 울 것 같아. 답답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집에 그 노을은 오늘 회식이래요. 이 아까운 이 뼈, 이거는 제가 먹어요. 이 연골 부분이 얼마나 맛있는데. 고난이도 스킬을 도전할 거예요. 오늘은 먹다가 잠드는 거. 드디어 구간이 왔어요. 이걸 다 뜯어줄게. 나의 구간이에요. 잠투정과 밥투정이 같이 왔어요. 이럴 땐 오로지 맞춰주는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 밥 줄게, 밥. 뭐 줄까, 이거? 물? 물.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돼요. 팀장님이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갖다 주는 척이라도 하는 것처럼. 긴장을 약간 했지만 다행이에요. 고기를 그래도 좋아한다는 점. 나는 한 번 더 먹어야지. 싫어 싫어. 뼈 있네, 뼈. 어이구, 뼈 씹었어. 돌려 돌려 돌려. 오케이. 뭐야? 이럴 때 등급물 치즈. 그렇지. 치즈를 주면 의식 상태를 좀 연장시킬 수 있어. 왜냐면 아직 목표량을 다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 먹이지 않으면 결국에 끌려가는 건 저거든요. 왔어요. 그분이 오셨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이건 뭐야? 이건 저기 고기. 다 먹었지? 양말에 묻은 밥풀 하나 뗐는데 여기다 넣어버렸어. 그렇지만 치즈. 아이고 잘 먹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쫓아오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줬다 보면은 돈이 우리를 가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밥도 저 친구한테 밥을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괜찮아, 쫓아가지 말고 이 친구가 쫓아오도록 쫓아올 수밖에 없는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 그렇죠. 아이고 예뻐. 이렇게 흘린 고기는 저는 이제 애기가 흘린 거를 그냥 바로 먹는 밥먹파. 여러분들은 무슨 파예요? 이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안 넣어도 오게 되어 있어요. 치즈를 먹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온다 하면 한 마디만 딱 던지면 되죠. 치즈? 뭐 한 번 정도 더 얘기해도 돼요. 치즈? 왔을 때 재빨리 바꿔서 물? 그렇지. 물 한 번. 치즈 준비. 여기다 치즈. 치즈 준비. 치즈. 행복 행복스. 행복하다. 저렇게 펭귄같이 뛰어다니는데 안 행복할 수 없다. 그래도 잠이 달아났네. 이렇게 되면 더 이득인 게 아예 밤잠을 확 땡겨서 재울 수가 있다는 거. 뜨거뜨거. 그렇죠. 이렇게 뜨거뜨거. 이렇게 아이 컨택 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카피를 해주면 본인의 어떤 것을 내가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물. 줄게.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디저트를 먹을 거야. 갖다 줄게, 갖다 줄게. 됐다, 여기야. 봐봐. Did you see that? 마음에 들었어, 메리네. 그 키키가 알려주는 시녀로 킹카와 살아남는 법, 네, 클래스 1, 2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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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